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일요일인데 집에 친구네 가족을 초대했거든요. 애들도 모여가지고 좀 놀고 저희도 오랜만에 만나서 피카를 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시어머니를 제외하고는 집에 처음 손님이 오는 건데 그래가지고 지금 청소를 좀 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따 욕실을 촬영할 좋은 기회인 것 같아가지고 남편이 방금 욕실 청소를 끝냈거든요. 그래가지고 욕실 리모델링 된 모습을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가보실까요? 원래는 문을 저쪽에서 열었잖아요? 문을 이쪽에서 열게 바꿨고, 이 콘센트를 안에다 설치하려고 했더니, 생각보다 돈이 추가 비용이 너무 많아가지고, 그냥 밖에서 켜는 걸로 했거든요? 그래서 두 개를 켜고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 핑크 토일렛 하고는 오늘 작별을 합니다. 오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화장실 공사를 시작할 거예요. 지금 문이 요 방향인데 이거를 문을 다 교체할 거거든요. 그래서 바깥으로 열게 하고 요쪽에서 아마 열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새로운 욕실을 만나게 될 거예요. 들어가면 이런 모습인데 제 카메라가 고프로가 없어가지고 그냥 일반 카메라로 찍거든요. 그때 원래 여기에 욕조가 있었잖아요. 여기에 이렇게 싱크대를 설치하고 싱크대 위에 거울이고 요거는 캐비넷이에요. 너무 지저분한데 그래도 한번 뭐 이렇게 캐비넷 안에는 뭐가 되게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요 위에 등도 달았고 이런 것도 다 추가 비용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전집은 이 샤워 모양이 되게 반듯했거든요. 그냥 이렇게 반듯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운드예요. 왜냐면은 공간 어차피 샤워할 때이 공간 안 쓰는데 이 샤워 욕실 작아가지고 이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욕실 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이 아파트가 천장이 좀 높거든요. 일반 아파트보다. 그래가지고 공사비가 좀더 많이 든다고 해가지고 일부 추가 비용을 냈어요. 그리고 저희는 원래 욕실은 다 타일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친구네 집에 가니까 이렇게 장판이라고 그러나? 요걸로 되어 있는데 친구가 말하기를 청소하기도 되게 편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바닥은 조금 어두운 회색으로 했고,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밝은 회색으로 했고, 그 다음에 여기가 천장이 높아가지고 저 위쪽까지 가려고 하니까 돈을 거의 두 배로 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위쪽은 그 회사에서 가지고 왔던 하얀색으로 했는데, 생각보다 잘한 것 같아요. 근데 공사하다 보니까 너무 황당한 게저 위에 환기구 있잖아요? 저거는 공사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따로 달았어요. 한국 같았으면은 좀 당황스러운 시츄에이션이고 그다음에 이 공사에 천장은 포함이 안돼 있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천장은 저희가 공사하는 중간 저녁에 와가지고 남편이 하얀색으로 페인트칠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는 그냥 심플한 화장실이 설치되었고, 원래 이쪽에 좀 누런, 라디에이터가 있었거든요? 근데 그거를 이 행거로 바꿨어요. 이 행거가 따뜻한 물을 사용하면은 따뜻하게 데펴지거든요? 그래서 뭐 젖은 수건 같은 거 올려놓으면은 마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. 저는 굳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꼭 원해가지고 그래서 이쪽은 이런 모습이에요. 생각보다 엄청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작은 욕실에 필요한 것들을 다 넣어가지고 공사를 했고 생각보다 공사비는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.
제가 그 자막 안에 공사비는 요 아래 남겨놓을게요. 스웨덴에서 공사비는 이렇게 되고, 그 다음에 저는 이 장판으로 하면 훨씬 저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, 금액 차이는 한 20%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가지고, 조금 약간 놀랬고, 그 다음에 저희 집에서 공사하는 비용은 택스를 나중에 차감할 수 있더라고요. 어차피 뭐 작은 욕실이어가지고 큰 뭐 엄청난 걸 기대한 건 아닌데 그래도 생각보다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요 싱크대도 작은 건데 이렇게 넣으니까 나름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여기까지 저희의 새로운 욕실 소개는 끝이고 거실도 한번 소개를 해야 되는데 댓글로 몇몇 분들이 홈투어 언제 하냐고 하시는데 릴리가 있으니까 진짜 아침에 치우면 점심에 또 치워야 되고 저녁에 치워야 되고 그래서 집이 정말 깨끗한 날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기회가 되면은 거실도 빨리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저는 이제 친구들이 올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좀 메이크업도 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들도 좀 더 준비해가지고 저희 집 안에서 피카를 하는 게 아니고 가든에서 하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이따가 영상에 담을 수 있으면 좀 담아볼게요. 그리고 제가 제가 2주 전에 시어머니가 만드신 케이크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남편한테 혹시 그 케이크를 만들 수 있냐고 했더니 만들 수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남편이 그 케이크를 만들었거든요. 만드는 모습도 영상 찍었는데 제가 그것도 레시피 잘 남겨놓을게요. 혹시 베이킹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만들어보세요. 저는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. 아무튼 오늘 저희 집 거실도 영상을 찍어보려고요. 안녕 릴리. 릴리는 열심히 걸어다니고 별로 특이하게 보여드릴 게 없는데 영상을 많이들 기다려주셔가지고 그냥 영상을 찍으려고요. 사실 릴리가 있으니까 집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날은 별로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찍어봅니다. 먼저 저희가 처음에 집을 보러 왔을 때는 이런 모습이었고 이런 느낌의 벽지질이 집안 전체에 다 되어 있었는데 지금 벽은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한 상태예요. 거실 같은 경우는 그레이 컬러를 칠하려고 준비를 하고 이제 남편이랑 저랑 같이 다 칠을 했고 이게 페인트 칠이 다 된 모습이에요. 거실 쪽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지금 이 가구는 조금씩 비워가지고 치울 예정이에요. 근데 아직 지금 다 치우지를 못해가지고 일단 정리가 안 되는 것들은 안에 그냥 넣어놨거든요. 치울 예정이고 이쪽에는 예전에 쓰던 이 가구를 가지고 왔어요. 이런 고가구는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릴리를 주려고요. 그리고 저희 사진, 저희 결혼식하고 처음으로 여행 갔었을 때 찍었던 사진은 저기 걸었고요. 릴리 이리 와. 그리고 요 식탁이 여기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식탁이 굉장히 크더라고요. 작은 아파트에 가지고 오니까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 작은 식탁을 샀고 의자도 구매를 했어요. 한 번쯤은 써보고 싶은 그런 가죽 의자였는데 여기서 그냥 한번 써보자 싶은 마음에 샀고 그 다음에 검은색 테이블도 고민하다가 샀는데 생각보다 관리하기도 편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저희가 원하는 이 다이닝 테이블 조명이 있는데 그게 앤틱 제품이어가지고 지금 경매 같은 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 구하지 못해가지고 이 조명을 달아놨어요. 원래 다이닝 테이블에 사용하던 하얀색 등은 여기에 어울리지가 않더라고요. 바닥
녹색이랑 그다음에 벽이랑 뭐 등등 해서 좀 너무 언밸런스 해가지고 검정색 조명을 사려고 합니다. 일단 제가 나중에 구매를 하게 되면은 영상에 남겨볼게요. 그리고 거실은 그때 보여드렸었는데 이런 모습이고, 요 등은 이케아에서 구매를 했어요. 일단 조명이 인테리어에 좀 큰 역할을 하는데 가지고 있던 조명들이 다 어울리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느낌의 조명을 샀고, 릴리 때문에 거실 테이블을 없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조명을 약간 높게 달았는데 원래는 한 20cm, 10cm, 15cm 정도 내려오면 더 예쁜데 약간 높게 달려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걸어 다닐 때 머리가 닿지 않도록. 그리고 여기는 릴리가 노는 공간들이 이렇게 있고, 뭐 사실 거의 릴리 위주의 집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원래 제가 잡지 같은 걸 꽂아놨던 요거는 릴리의 장난감 통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TV 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근데 왠지 이 의자, 이 세트는 다른 걸로 바꿀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.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의자들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창고에 있는데 다른 걸로 바꿔볼까 싶어요. 이게 약간 생각보다 그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고민 중이에요. 릴리? 안녕하세요. 안녕해줘. 안녕. 일어나가지고 아침 먹고, 그 다음에 디저트로 오늘 오이를 먹었어요. 아니, 거기 아니고, 여기, 카메라. 카메라에 안녕해줘. 여기 안녕. 안녕해주세요. 안녕해주세요. 줄 거예요, 엄마? 그리고 벽에는 이런 걸 달아가지고,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장식해 놨어요. 그리고 TV는 벽에 설치를 했습니다. 왜냐면 릴리 때문에. 이제 릴리가 혹시 잡고 넘어지면 안 되니까 릴리 때문에 벽에 설치를 했고, 그다음에 이 의자는 여기에 놔뒀어요. 근데 대부분 이 의자는 이 입구를 막아가지고 릴리를 못 나가게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, 요 가구는 지금 릴리 옷들을 넣어놓는 가구로 사용하고 있는데, 왠지 이거는 침실로 옮기고, 이 공간이랑 이 공간을 릴리가 노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. 그리고 창문에는 이렇게 커튼을 달았거든요. 커튼은 이케아에서 구매를 했는데, 굉장히 저렴했는데 되게 마음에 들어요. 은은하게 빛도 잘 들어오고 아주 좋습니다. 안녕해줘. 헤이도. 헤이도.